저희 지금 보시는 이 6종의 큰 화분, 중형 화분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화분을 다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얼굴 생김새도 다르면서 관상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네. 날이 풀리면서 이제는 우리 집에 조금 따뜻한 봄을 드려야지 하셨다면 오늘 꼭 가져가세요. 이 대형 사이즈, 특대형 사이즈의 관음죽을 일단 보세요. 이게 지금 관음죽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입장이 굉장히 많죠? 입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기 정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관음죽은 좀 동양적인 매력이 있어서 관상 가치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네, 약간 그런 대나무 숲을 연상케 하는 그런 동양적이면서도 우아한 매력이 많기 때문에 관음죽은 이제 서재에 두고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요거 스투키예요. 진짜 트렌디한 화분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또 스투키는 다육식물이라서 밤이고 낮이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운을 줘서 아이 있는 집에서 스투키 많이 네, 키우시거든요. 게다가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만 물을 주면 되니까 진짜 무심하게 키우시기가 너무 좋고, 원체 트렌디하고 요즘 딱 원하는 그 식물에 있어서 정말 핫한 식물이라고 봐도 이 스투키는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요즘 이제 어머니들 사이에서 그쵸. 공동 구매로도 많이 하세요. 안씨륨 저는 따로 구매했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비싸게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맞아요. 이 안씨륨까지 특별 추가 구성으로 해서 안씨륨까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율마까지 제가 공개할게요. 율마는 진짜 뭔가 작은 그 가로수길에 아. 어떤 나무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죠. 율마는 실제로 제가 살짝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살짝 흔드시면 이 손끝에서 그리고 이 주변이 정말 그 기분 좋은 허브의 향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더라도 밝은 그린색이 주는 그런 청명함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이 율마 옆에 있게 되면 저 코끝에 이렇게 스치는 그 라임의 그 향까지 정말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힐링, 그러니까 힐링 식물 하나 들여놓는 그런 효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입장 큰 콩고. 어, 아, 이름이 큼직해라. 콩고예요. 나라 네. 이름 같죠. 이름 재밌는데요. 이 콩고는요, 지금 보세요. 진짜 입장이 큽니다. 큼지막한 입장이 수영도 물론 아름답지만 공기 정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얘는 진짜 생명력이 강하고 참 번식력도 강하고 아주 잘 자라요. 저희 오늘 드리는 식물 자체가 아주 키우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물만 듬뿍 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쉽게 키우실 수가 있으세요. 자, 마지막 식물. 녹보수까지 보여드릴게요. 녹보수도 대형 사이즈, 특대형 그럼요. 사이즈로 저희가 보내드릴 거예요. 녹색 보석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녹보수예요. 이렇게 한 그루의 나무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잎 하나하나가 보면은 정말 조형미가 넘치는 게 진짜 이게 자연의 힘이구나. 정말 하나하나 모양 낸 듯. 이렇게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예뻐서 정말 이게 살아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관상 가치가 네. 높은 식물이고, 이 녹보수 같은 경우는 현관에 두고 많이 키우세요. 딱 그쵸. 집에 들어왔을 때 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 진짜 나무가 가지고 있는 뜻 자체도 참 워낙 너무 좋아서 예뻐요. 선물용으로도 네. 정말 많이 쓰거든요. 오늘 녹보수까지 지금 보시는 이 6종을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화분까지 테라코타 화분으로 모두 맞춰서 보내드릴 거고요. 어떤 분들이 아, 흙도 따로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네. 없어요. 안쪽에 흙다 들어가 있고 수분 유지를 위한 이끼라든가 자갈까지 전부 맞춰서 풀 세트로 해서 보내드립니다.